자, 네, 안녕하세요. 임술련의 병호 월에 임신 1회 병호 1, 아니 병호 시 42세, 임신 1주 올해 50. 자, 뭐 넣으면 좋을까? 이제 흥금 녹이는 사주. 누가 이 사주 한번 풀어보세요. 수화로 두 기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화 두 개만 있다. 그러면 두 개만 있는 오행은 항상 뭘로 보라겠어요? 수화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금방 채용법. 채화용 채용법. 채용법. 그게 자, 또 불끄는 다른 사주. 의견. 또 다른 의견. 불끄는 사주. 삼국대화요. 네? 삼국대화. 생극제와 수화로 보면 채용법으로 보자. 또는 생극제어로 보자. 생극제어로 가자. 또 불 끄는 사주요. 저는 신금 녹이 오화로 신금 녹이 있는 사주. 불 끄는 사주다. 자, 불 끄는 사주. 소화. 이거는 소화 기제. 기제예요. 소화 기제. 자, 또 신금 녹이는 사주. 오화로 신금 녹이고 녹이고 불도 오화로 신금 녹인다. 신금 녹인다. 또 일간대행 화가 강하니까 일간대행 수화 기제. 일간 화가 강하니까 화로 화채로 보자. 아니? 화채로 보자.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네. 누가 어떤 게 정답일까? 수화기제요. 수화기제. 정답 맞춘 사람한테 이제 후계자를 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후계자 때문에 싸우고 난리잖아. 생명을 걸고. 아니, 후계자를 그렇게 한 번 맞춰갖고 안 되죠. 아, 무술 영화 보면 서로 후계자 하려고 막. 제자들끼리 싸우려고 죽이고 난리더만. 우리 선생님들 서로 죽이지 마세요. 자, 벌써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 다 일리는 있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다들. 다들 하셨어. 화체도 좀 그래. 왜냐면은 임수가 신의 장생으로 보면 물이 끊이지 않는다겠죠. 그렇죠. 양수기가 돼서 계속 물을 끌어줘 오래. 자, 오화로 신금 녹이는 사주도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래 옷을 화국의 병각도 오래 끝서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되면 신금이 물대 재련이 아니라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너무 화가 강하잖아요. 물론 오래 신자진 축을 쓰니까 이게 신이니까. 신중에 무임경 있으면서 처덕은 있겠죠. 처덕은 네, 있는데 그렇죠. 신금이 그러니까 처가 사람 못 자라.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처가 보질병을 앓게 돼요. 보질병을 앓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금 녹이니까 의도가 폐대장이 녹으니까 폐질환, 폐에 관한 보질병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5화로 신금 녹인 것도 안 돼. 이 오화가 하나만 없어도 녹여 재련을 시키는데 양쪽에서 옷을 화국의 병화 오왜 병화 떠서 올해 병화는 뭐라겠어요? 열 실제랑 화가에 돼가지고 철로를 녹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재련이 아니라 아예 녹여서 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처의 정신질환 오게 돼 있어요. 처의 정신질환 아니면 처의 고질병 이렇게 된다. 그래 이건 녹인 것도 아니야. 그러면 채용법은 세력이 비슷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수가 여기서 옷을 하고 병화 이 임수는 있으나 마나 득수옥은 돼버렸죠. 오래 임신이다. 근데 임신이 양쪽에 옷을 아까도 금방 얘기했듯이 오니까 너무 가가 가니까 채용법도 세력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채용법도 아니다.
생극제화도 안 돼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생극제화도 가능성이 있어. 수생목 목생화로. 근데 그치. 이 사도 자체는 식상이 없어. 식상이 없기 때문에 생극제화로 가기가 좀 애매해. 만일에 운에서 인묘를 탔다면 생극제화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극제화도 좀 이거는 좀 반반. 가장 정확한 게 불끄는 사. 불끄는 사주인데 불을 꺼야 되겠는데 양수기를 물을 퍼 올리는데 불이 너무 강한 거야. 불을 끄긴 끄는데 너무 강해. 그래서 수화 기제로 가지를 못하고 화수 미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우 사주는 언제 발복? 46세가야 되는. 수가 강해질 때 발복. 수가 강해질 때. 수가 강해지면은 불끄는 사주에. 불끄는 사주. 불끄는 사주 이제 내가 이런 사주를 소방서 사주라 그랬죠. 네. 수화 기제를 이루어야 돼. 현재 상태는 화수 미제야. 해자 축이 발복은. 해자 축에 발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불끄는 사주 구조 자체는. 근데 수가 약할 뿐이야. 불을 끈데 지금 선불이 많이 났죠. 근데 물이 적은 거야, 물이. 그리고 불을 끄면 못 잡은 사람 그런 상태. 비가 오잖아, 해자. 이제 끄게 돼. 그래서 이제 신의 대운에 발복이야, 이 사주. 근데 불끄는 사주들이 대개 어느 쪽으로 가요? 소방관 사주는 바쁘잖아요. 아니 불 났는데 소방서가 늦게 출동 불 다 타본 뒤에 오면 뭐해? 그래서 막 사리에 올리고 막 난리 치고 가잖아. 굉장히 바쁘게 사는 거야. 일단은 불 끄는 사주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 내가 불 끌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냥 굉장히 바쁘게 살아. 그리고 귀가 전체적으로 양팔동이죠. 귀가 굉장히 세죠. 귀는 세고. 불 끄는 사주인데 수가 약해서 해자 대운부터 발복한다는. 자, 굉장히 바쁘게 살 것이다. 바쁘게 산다. 이 사주 핵이 뭐예요? 지금 이 사주 핵이잖아. 그렇게 처복은 있는 거예요. 편인이잖아. 편인. 이 전문적도 되고 편인데 경금이 나왔으면 이 사주 여기서 신중에서 경금이 나와버렸으면 사주가 판도가 달라버려요. 나오게 되면 불끄는 사주로 완벽하게 하니까 사업가 사주가 좀 굉장히 돈 많은 사주가 되어버린데 신중에서 뭘 내놔? 임수를 내놨는데 여기서 임수가 병호의 술에 오수를 하고 임수는 증발해서 없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형제도 되고 부모 조상 자리도 되고 임수는 좀 단명으로 갈 우려가 있어요. 이 사주. 형제 중에 한 명 아니면은 여기가 병호가 아버지죠. 예, 술 중에 신금이니까 이거 엄마란 말이야. 엄마가 아니면 형제 중 하나는 단명으로 갈 우려가 크다 그 말이야. 그리고 임수가 정하고 합을 했죠. 정하가 예지력이고 초기라겠죠. 이 사람 꼭 잘 맞아 이러면. 그 다음에 미는 만미자 좋았기 때문에 음식 맛을 잘 본다. 간을 잘 본다. 그렇게 보고. 자, 인호술의 미는 12지 신살. 인호술의 미 12지 신살. 반한살지. 반한살. 반한살은? 남자들. 운수가 반한살은 효심 있고 책임감이 강해. 효심 있고 책임감이 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음식 맛을 잘 보기도 하고 꿈이 잘 맞기도 하고. 자, 남자들은 일간을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두 번 결혼이야. 그래서 그걸 면하려면은 35 이후 해라. 35 이전에는 뭐는 이거 두 번 결혼 주다. 35 이후 해라. 자, 결혼을 하게 됐으면은 이 처에 대한 고질병 정신질환이 반드시 있게 되고. 그렇다면 신의 대운부터는 원상복귀가 되는 거고 일단은 신의 대운부터는 사업가로 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는 구조. 돈은 그때 번다. 지금은 열심히 벌겠지. 술 대운이 왔으니까 오술하고 근데 내가 너무 약하잖아요. 불구로 가기에. 바삐는 사는 거야. 굉장히 바삐 사는데 큰 돈 벌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 술 대운에는 절대로 독립사업을 하면 안 돼요. 술이 뭐예요? 동물로.
개는 항상 주인한테 매여 있어. 매여 있기 때문에 독립사업을 만든 거야. 그런데 프랜차이즈 대리점 체인점은 상관이 없어. 체인점. 근데 이 사람 임수의 근이 어디 갔어요? 임수의 근이 어디 갔어? 시내 있잖아. 유일한 그 유일한 근이 장생지죠. 딴 데 근이 없어. 오로지 근 하나가 있어. 있는데 그게 장생이야. 그럴 때 이 장생의 인이 와서 충을 하게 되면은 이태로 건강이 굉장히 이태로운데 생명까지는 야 뭐 하겠지만은 건강 굉장히 이태로운데 해자로 가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요. 만일에 이때 있었잖아요. 아니 신이네 신 인이 없네. 만일에 인 대운을 탔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어. 건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봐. 그러니까 세운에서도 작년에 임인년이었죠. 임인년인데 인신충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인신충 맞을 지살충이라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대개 이제 대운에서 올 때가 더 강력한데 세운은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임인년에도 아마 건강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추론이 되긴 해. 액마지살충이라 바쁘게는 살았고. 자, 목이 없어. 식상이 없죠. 손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식상이 없으면 성질 나면은 자기 성격 제어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말을 더듬는 수가 있다.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나왔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주에 대해서. 아, 지금 직업은 택배하고 있고요. 택배? 엄청 바쁘게, 예, 네, 엄청 바쁘게 살고 있어요. 바쁘게 산다니까? 네. 바쁘게 사는 만큼 근데 또 약간 그 돈 관리가 안 돼요. 돈 관리가 안 돼. 돈 관리? 네. 돈 관리가 안 돼. 네. 그래도 관리 돈이 아무 날 수가 없잖아. 화가 너무 강하잖아. 맞아요. 이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격국에서 재다신약이네. 네네. 그렇죠? 네. 자, 재다신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자, 재다신약. 재다신약의 특징이 뭐 있다? 돈 관리 안 된다. 돈 관리 안 된다. 또? 근심 걱정이 많다. 응? 근심 걱정 하면 안 된다. 근심 걱정 많다. 폼생폼사. 운동할 때 많다. 역마살. 응? 역마. 역마 강하다. 또? 네. 다 맞는 얘기 맞아. 근데 제자신약은요. 제가 음식도 돼. 제가 음식이 나한테 병이 됐잖아. 음식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요. 그래 입이 짧아. 입이 짧아. 입이 짧아. 그래서 어렸을 때 밥 먹이는 것이 전쟁이라 그래. 제자신약 신약도 제가 음식이라니까.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병이기 때문에 입이 짧고 음식을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어렸을 때 밥 먹이는 것이 전쟁이야. 근데 제가 너무 많단 말이야. 쟤는 사람들이 걱정 터진다 그러죠. 그런 얘기 자주 쓰잖아. 여자들은 뭐 때문에 걱정 터져? 남편 때문에? 응? 남편 때문에 걱정 터질까? 그거 그렇지만 다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 때문에 걱정이 터져.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가는 사람들은 복장 터질 일이 많은 거야. 복장 터질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복장 터져. 그리고 돈 때문에 복장 터지면 어떻게 돼? 화병이 나요. 그래서 화병이 나기 때문에 우울증에 잘 걸리고 심장이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장이 화가 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우울증 잘 걸려요. 왜?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너무 강해서 성격이 급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복장을 터질 일이 많으면서 어떻게 돼? 심장이 안 좋아 결국은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아 그런데 또 쟤는 뭐예요? 쟤는 제가 많은 사람들은 돈 욕심 항상 돈 때문에 고민이잖아. 돈. 그러니까 뭐가 있어? 뭐가 심해?
이렇게 재성 강한 자가 강한 사람들은 번뇌가 심한 거. 108 번뇌. 네. 뭐 때문에? 맹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번뇌에 들어간다. 돈이 원수야. 돈 때문에 번뇌. 그래서 화병이 나고 번뇌에 시달리고. 그래서 죄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돈에 대한 욕심만 벗어도 번뇌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렇게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돼. 자,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 신축 때문에 코인 해가지고. 아. 많이 완전히 다 까먹었고요. 신축년에? 네, 신축년에. 작년 재작년이네. 네. 벌써 이 죄를 다 합부에 갔잖아. 신이 코인인데 딱 신금 신이라고 임수가 신금 신이라고. 또 하여튼 저 이 사람 돈 때문에 번뇌 심하고 돈 때문에 복장 터질 때만 그거 안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약한데 안 되죠. 죄다 신약도 되기 때문에 격국에서는 죄다 신약이고 물상에서는 소화기제로 불끄는 사람들 조금 불을 까야 되는데 3분에 낳는 물이 없는 거야. 이게 안 맞아. 돈 불을 잡을 수가 없어. 자, 또 말씀해 주세요. 아직 미혼이고요. 여자 미혼? 친구가 미혼이니까 네. 다행이네. 결혼했으면 저 완전히 체가 골고루고 병에 정신질환 시달릴 텐데. 네. 지금 여자 친구는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고요. 직업 변동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금방 내가 술대원에 설명을 했는데 체인점이나 대리점, 상가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돼요. 아. 지금 택배 기사예요? 택배 뭐라 그러지? 물건 수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자, 사업자는 아니죠. 사업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아. 하더라도 신의대원에 가서라 46. 결혼도 아, 가급적이면 신의대원에 가서 한 게 좋아요. 신의대원에. 예. 그때야 그러면 신금이 살 길이 없어요. 옷을 하국에 다 양쪽으로 신금 녹여버려. 그럼 신금이 건강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차가 정신질환 아니면 고질병으로 가기 때문에 신의대원을 가셔야 되는데 자 세운에서 보니까 금년에 개미연연 그 다음에 갑진년은 그래도 괜찮으네. 진이 와서 화기를 좀 잡아주니까. 갑진. 그 다음에 바로 또 화가 강해지잖아요. 내년에 하려고 하겠는데? 그럴까? 네, 내년에 하려고 해요. 네, 내년에 결혼 하려고 하잖아요. 갑진년 불을 잡아주니까 신금이 살아나잖아. 그리고 임수의 구지가 오니까. 근데 내년에 결혼하면 바로 4, 5, 5술 하국으로 가고 5미 하루 가는데 바로 차의 건강에 오겠는 문제가 오겠는데 그렇다고 저 내년에 결혼할 사람은 모두 그러면 안 되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46 대운 오야죠. 결혼을 해야 돼. 뭐 또 여자 숙주가 좋으면 또 견뎌낼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이 사주는 좀 신경 써야 돼요. 이분 현재 부모는 지금 일찍 가신 분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다행이네. 난 임수가 좀 위험하게 봤는데. 엄마가 맨날 골골해요. 엄마가 좀 약하지요, 여기서도. 예? 많이 약해요. 예, 임수를 병화에 옷을 하고 계 임수가 증발해가고 물이 만나가고 있으니까 엄마 건강은 좀 위험하지. 예. 그러니까요. 엄마 약한 것으로 봤을 때 여기 46 대운 가족 결혼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내년에 결혼하고 네. 여자 사주가 좀 어쩐지 몰라도
뭐 3년 견디겠지. 여자 사주 알려드릴까요? 지지의 네. 수가 많은가요? 수가 없어요. 여자도? 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돼요? 기사. 기사년. 갑술월. 병진일. 병? 병진. 갑오시. 그나마 이게 진토가 있는데 여자도 지금 이러고 있구만. 식신까지 보니까 아까 병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굉장히 열심히 이러고 있어 지금. 자기 밥벌이 다 책임지고 있어. 이분 여자 집에 엄마는 엄마 여자 부모는 잘 모르죠? 부모님 다 계시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버님은 직장 다니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고 거의 아버님이 지방으로 많이 도우신대요. 지방? 지방으로 많이 가서 생활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직장 생활 하잖아 여기서. 기사가 아버지인데 네. 갑술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가. 엄마가 좀 비만으로 보이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 엄마 아버지 부부잖아. 부부는 각기압에 사술 기문 걸려 사이는 좋아요. 네. 엄마가 돈이 좀 있어 보이는데. 갖고는 잡고 쪽 엄마가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갖고는 잡고 있고 주도권 갖고 있고 엄마가 돈을 좀 돈 욕심이 많은데다 돈도 있어. 아니, 자, 아버지도 돈 있고 아버지가 돈 있다고 봐야겠네. 엄마가 돈 욕심 많고 엄마도 있어. 왜냐면 이 수를 가을에 수학을 했는데 그 편제니까. 근데 기토가 아버지인데 가을에 앞마당에 곡식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모가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잘 사네 다. 아버지. 여자분은 재혼인가요? 에? 여자분은 재혼인가요? 아닌데요. 초혼이에요? 네. 아, 혹시 식상이 다 있으면 애가 딸린 여자 어제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천울기인 띠라 가지고 저기 인연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여자 여자는 무슨 일에 직장 생활해요? 지금 수제 케이크 만들어서 팔아요. 여자도 양쪽에 편인을 쓰고 있잖아. 어떤 편인 자격증인데 간목이 양쪽 편인이지만은 근이 없으니까 그렇게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야. 그렇고 그런 자격증 갖고 먹고 살려고 보고 화생토 오기 때문에 열심히 고개 숙이고 일어야 일에 대한 욕심 많다겠죠. 진토 아픈 뭐 사람은 똑똑해요. 이런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다. 애완동물 키우면 두 종류 이상 키울 확률이 높은 거야. 그건 하긴 안 될까? 동물 키운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다면은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뭐. 개 좀 그만 키웠습니다. 이런 사주 자체 여자 사주로 보더라도 결혼은 늦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관없어. 늦은 결혼이죠. 이거 빠른 결혼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부영하고 임수는 강의상렬해서 좋지만은요. 연애는 좋아. 근데 결혼 생활이 깨질 확률이 높은 게 인명 병화일관하고 임수일관이야.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그것은 넘었다고 봐야 돼. 넘었다고 보고 괜찮아. 여기가 수관은 여기가 이를테면은 우리가 자신만 해갖고 자신 수금만 했어도 임수가 굉장히 근을 받아서 불구로 간 사주 좋은데 예. 그래도 남자 사주의 운이 좋게 오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 그럼 나중에 택배 대리점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신의 대운에 어, 신의 대운에 하는... 아까 얘기했죠. 술 대운에는 개잖아요. 개는 주인한테 네. 묶여있는 형상이라도 독립사업 불가야. 그래서 신의 대운에 어차피 또 신의 대운에 가야 임수가 근이 오기 때문에 불구로 간단 말이에요. 수학 이때는 수학 기재를 이루면서 돈 잘 벌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아 계속 택배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택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신의 대운에는 바쁘게 살면서 돈 버는 것은 맞아. 아 택배를 안 해도 돈 다른 사업을 해도 그렇다니까 운이 좋으니까. 아... 운이 나쁘면 별짓을 해도 안 된다니까. 택배를 하든 택배 사장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은 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양팔동이라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이 사조로 봐서는 현재 상태 경술대운으로 보면은 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근데 신의 대운을 가면서 이제 불 끌 수 물을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학 이대로 가서 잘 나갑니다. 술 대운이 오면 그때는 위험해지는 건가요? 무슨 대운? 술 대운이 오면 개인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금방 여기 있는 술대 위험한 게 아니고 화가 강해지니까 돈 욕심은 많아지겠지. 화가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많은데 아까 얘기했잖아. 돈 때문에 복장 터질 일만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신축 작년인가 신축년에 코인에 갖고 망해갖고 좀 복장 터지고 있잖아. 이 술 때문에. 그래서 술 때문에 자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중을. 그럼 해대운에 돈 벌면서 그때는 오화로 신금도 녹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겨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로 가면서 특히 해나 자나 다 좋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가 돼요. 신해대운부터는. 선생님 술대운에는 독립사업은 어느 일주든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예예. 예, 예. 그거 아, 이제 네. 아까 얘기했듯이 네. 대운론이라 그랬죠 내가? 네네네. 대운론에는 일간하고 상관없이 대운의 지지만 갖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대운론을 내가 별도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주 풀이할 때마다 내가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 잘 새겨드리세요. 네. 대운론도 이거 잘 맞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하여튼 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네. 이분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결혼하고. 내년에. 하고. 얼마 안 남았어 신혜도 굉장히 네. 부족하고 잘 나가니까 네 선생님이 거짓말 한번 해야 돼. 4년 뒤에 4년 뒤에 내가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딱 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신혜대운에 병화가 병신합 되는 것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이 병신합 되면 어떻게 될까? 병신합 되면 하나의 병화를 병신에 묶였는데 근데 이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병화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기를 당할 확률도 있어요. 이 신이 코인이죠. 코인 때문에 좀 타격을 좀 받지만 이건 큰 타격이 될 수가 없어. 큰 타격은 안 돼. 저 운이 좋은 데다가 병신합 가지고 큰돈 손실하고 보면 안 돼. 만일에 병화가 하나뿐이 없어. 하나뿐이 없을 때 병신합은 타격이 더 큰 겁니다. 그때 되면 좀 거짓말도 나와요. 본인도 아니게. 본인이 아니게 거짓말도 하고 돼. 근데 병화가 두 개니까 그게 거짓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신이 코인이니까 코인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지만은 큰 무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해자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돈 잘 보고 잘 나간다. 그러면 이게 병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없애주면
다른 곳에서는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거 좀 병병이 붙어 있을 때 얘기예요. 아 붙어 있을 때? 네 붙어 있을 때 병병이 붙어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병화 일간인데 또 병화 있어. 그때 항상 경쟁이 투쟁이라겠죠. 하늘의 태양 두 개가 서로 다투는 거야. 경쟁 투쟁인데 얘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 거야. 그럴 때는 좋고. 호수. 호수 위에 날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병화는 날개도 돼. 날개 호수 위에 날개. 네. 호수의 날개가 뭐가 있을까? 호수의 날개. 호수에서 날개를 피는 거죠. 호수에 돛단배? 이 사람 배 타는 걸 좋아할까? 아니요. 아니면 한강에서 뭐라 서핑이라는 거? 여름에. 아, 서핑. 윈드서핑. 윈드서핑. 이 사람 그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형상으로 봐서. 강이잖아. 강 위에서 날개 펴고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임수가 바다도 되고. 아마 지금은 태변이라고 바빠서 그렇지 이때 신의 대운에 여유가 생기면은 한강에서 인도 접종할 사람이야. 아. 아면 봐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니까. 쌤 그리고 이분 사주가 식상이 없이 제가 왕하기 때문에 뭐 손안대고 코프는 투기성 있는 예. 그래서 손안대고 코프라 그러는데. 예, 사업을 하셔도 저기 투기성 강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통변해도 됩니까? 아니 사업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사주들이 식상 없이 제가 왕하니까 투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건 맞아. 투기성이 강하니까 주식 코인도 고 주식도 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로또 사는 거야. 이 사람은 로또 계속 사지 않을까? 있죠. 계속 사왔겠지. 선생님 로또 산 건 확인 안 됐어요? 우리 선생님 퇴장하셨나? 네, 이렇게 네. 로또 샀어요? 제가 왕하면 로또 사요. 로또 가끔 사요. 예? 로또 가끔 사요. 그냥 로또 사기 좋아해. 이분은 돈이나 하면 지옥도 가죠. 아, 투기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돈 있으면 지옥도 갈 거라고. 그럴 거예요. 식상 없이 제가 왕은 사람들이 되게 투기성이 강해요. 그리고 복권 사기를 좋아한다니. 자, 이 정도면 뭐 다 풀이됐죠? 예,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깐만, 저 공지사항 하나 있어요. 지방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모르시는데 우리 서울에 이제 화요반들이 이번에 순천 정원 박람회를 8일 날 가니까 혹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8일 날 순천의 정원 박람회 오시면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서울에서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내려갑니다. 화요반 우리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오시고 그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또 순천 정원 박람회를 구경하고 싶다면은 8일 날 거기서 만나게 해요. 자, 공지사항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